밥 먹어. 밥 먹어. 자, 시청자님들, 오늘 날씨가, 좀 우중충합니다. 오늘 이제 굴빛집 올라가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 날씨가 좋아지네, 다행히. 자, 태백은 단풍이 물이 싹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오랜만에 굴빛집 할아버지 좀 인사도 좀 드릴 겸 건강하게 잘 계신지 한번 올라갔다 올라 그러거든요. 사실은 조금 빨리 이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어제 저 봉화 영양 쪽에 싸돌아 댕기느라고 좀 피곤해서 좀 늦잠을 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저 할아버지 좀 갖다 드리고 하려고 어제 저 밤을 좀 산골에 아는 형님 댁에서 밤을 좀 얻었어요. 어제 뭐 나름대로 밤도 싸고 재밌게 이렇게 여사랑 놀다 왔는데, 고구마도 좀 얻었고 밤도 좀 얻었고, 올라가서 할아버지랑 요 고구마도 좀한두개 정도만 가져가서 밤하고 이렇게 가져가서 좀 나눠 먹고, 오랜만에 할아버지 좀 안부도 한번 들여다 보고 올려고 하는데, 뭐 반찬도 특별한 반찬은 없는데, 요거 하고 요 밥하고 딱 먹고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어쨌거나 밤이 아주 실하고 아주 좋은데, 거기가 경북 봉황가 어느 산골에 들어갔는데, 마을 형님께서 손수 털어서 주셨어요, 밤을. 자, 얼른 먹고 빨리 출발하겠습니다. 아, 조금 빨리 서둘렀어야 되는데, 깨불다가 망했네. 자, 여러분, 호랑떼 들어갈 선짓국입니다, 선짓국. 넌못 먹어. 맛있다, 오라. 맛있다. 또또 넌밥 먹어.
너는 아저씨가 너 이거 주면 넌 아저씨한테 잡혀가. 너 이런 거 좋다고. 응? 알겠어? 오늘 아침 7시쯤에 아주 일찌감치 가려고 그랬는데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까 식성도 변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전에는 이 선짓국 이런 거 상대도 안 했는데, 상대도 안 했다는 게 입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야, 아유씨, 망했다. 또 이제 포기했지? 그럼 니 밥 먹어. 자, 시청자님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빨리 출발했어야 되는데, 거기는 빨리 올라가야 뭐 좀 일을 좀 해드릴 수가 있지. 여기서
우리 태백 또또네 집에 출발을 해도 굴피지까지 올라가려면은 가는 시간, 올라가는 시간 한 시간 한 반 가까이 걸리거든요. 더군다나 거긴 가게 되면 기본 짐이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고구마, 삶은 밤, 그 다음에 어르신 드실 거, 소주, 뭐 저 나무 할 배터리 올라가면 기본 짐이 한 10여 킬로 돼요.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만만한 일이 아닌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더위가 물러갔기 때문에 요즘 꽃빛이 뗄까마로 올라가게 되면은 날벌레라든가 이런 게 이제 그 없는데 아직도 그 뱀이나 벌은 조심해야 돼요. 거긴 여기보다는 조금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 어제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은 제가 반은 택시기사요 반은 유튜브다 보니까 또 어차피 영상을 찾아서 또 왔다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한 달여 만인가 하여튼 20여일 만인가 오랜만에 잘 계신지 가서 제가 땔감이나 이런 걸 해드릴 수 있으면은 이제 찬바람이 이제 산골은 살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꽤 부리지 않고 올라가서 좀 최선을 다해서 겨울용 땔감을 좀 끌어모아 가지고 해드리고 이렇게 또 무사히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 좋은 하루 되시고요.